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죄를 그대로 갚지 아니하십니다. 빈들의 마른 풀밭에 빈들의 마른 풀밭이 시들은 나의 영혼 가물어 메마른 땅
제자반 발표를 맡게 된 청년 박준희입니다. 저는 박용국, 김양미 집사의 딸로 어릴 때부터 강산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김다영 언니의 제자반에서 그리고 대학 때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를 통해서 훈련받았고 올해부터 리더로 섬겨져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 리더의 자리에 제안을 받았을 때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제자반이 편성되기 전 감사하게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그리고 제자반의 모토가 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로 제자반을 세워가려 했기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리더와 제자반은 모두 인간이기에 완벽할 수 없고 예수 안에서 함께 서로의 연약함을 보완하며 제자반을 세워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자반 안에는 다양한 색채를 가진 청년들이 모여있지만 리더가 아닌 제자반은 모두 주체가 되어 하나의 무지개를 만드는 제자반을 기대합니다. 저희는 기존의 제자반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생겨난 제자반입니다. 23살부터 30살까지 나이대도 다양했기에 서로가 인사도 어색한 사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를 극복하는 게 어려웠지만 꾸준히 5명에서 6명씩 모여 관계를 쌓고 있습니다. 특별히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민수기를 묵상하며 회막이 진영들의 중심에 위치한 말씀을 보고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제자반원들이 다수였고 함께 큐티 및 말씀 묵상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청년은 지파들의 리더가 세워지는 것과 모세의 모습을 보며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배워간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교회 밖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했는데 교회 안이나 밖이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제자반 1년 전도 목표는 6명이며 각자 태신자를 적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다짐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전도의 꽃이 피어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는 제자반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 호흡 주셔서 건강 주셔서 힘 주셔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늘에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찬양드리고 경배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독생 성자를 보내주시고 피 흘려 구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생명의 성령 주신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나의 구원의 주님, 오늘 주의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념하며 주께 나와 경배하는 주의 백성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심령도 지켜 주옵소서. 그들의 믿음도 가정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살고 걱정 가운데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우리 건강을 새롭게 강건케 하옵소서. 이 나라가 깨끗한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백성이 깨끗하게 살게 하시고 먹거리도 깨끗하도록 좋은 나라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호남 지역 불쌍히 여기시고 청정한 지역 되게 하시고 감염이나 오염이 없게 하시고 이 바이러스가 힘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고쳐주시고 예방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친히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병마를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해서 이 건강으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오늘 예배 시간에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각 사람의 임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봉헌하는 손길들 축복하시고 예물만 아니라 그들의 삶과 모든 것을 받으시옵소서.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더해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리라 말씀을 믿습니다. 저들의 삶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좋은 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복음 증거와 세계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받고 보람있고 열매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민수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 시대를 성과주의 시대다. 성공을 강조하고 업적을 강조하다 보니까 굉장히 필요하게 되고 필요한 만큼 특징이 우울증을 가져온다. 현 시대를 성과주의 시대, 피로사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를 착취하고 너무 일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많이 일어나서 조금 명상이나 사색이나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사회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보지요. 어느 수학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자기는 서울대학교를 자기 학원에서 한 200명 보냈다고 그러더라고. 최고 우수반을 데리고 수학 학원을 하는데 잘하고 못한 애가 뭐냐? 부정적이에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수학이 어려워요. 그런 말이 씨가 돼가지고 어렵단 말이에요. 자기를 단정하는 말, 안 된단 말이 굉장히 그 사고와 삶에 영향을 끼치더라. 이 부모가 또 와서 거들러요. 나도 학교 다닐 때 수학 재미가 없었어요. 나도 수학 못했으니 우리 아이도 같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진짜 절망이 된다는 거. 절대 애들에게는 절망적인 말 해서 단정적인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독을 아이에게 주었단 말이죠.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아이들 보니까 다 우수반인데 성패의 차이는 부정적인 생각. 그런 아이들은 야 이번에 고생했으니까 우리 그러면 간식을 사다 주자. 이 치킨을 사다 주면요, 아 선생님 고맙다 이러고 먹으면 되는데 꼭 부정적인 애는 오늘 것은 좀 짜다, 뭐 어차피 뼈가 많다, 무슨 치킨이 더 맛있는데 꼭 그렇게 손을 단다는 거예요. 속이 상한다는 거예요. 나는 한 돈 10만 원 이렇게 내가 쏘았는데 그냥 고맙게 먹으면 되는데 꼭 소를 다니까 까칠한 애들이라 그러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이 인생에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 불길한 생각, 무슨 사고가 날까, 뭔 일이 아니날까, 무슨 큰 병에 걸리지 않을까, 괜히 그런 마음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불안해져요. 창조는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에 다 좋았더라, 좋았다, 좋았다. 인간은 그게 불안한 거예요. 좋은 게 안 보이는 겁니다. 많은 걸 갖고 살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괜히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진짜일까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돈이 많으신 분, 뭐 그분은 뭐 수십조를 갖고 계시죠. 지금은 이제 누워만 계신데 얼굴이 항상 박질을 하네. 항상 걱정이 나죠. 어째 저렇게 모든 걸 다 가진 분이 저럴까? 그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나이가 들면, 은퇴하면, 건강은, 재정은, 자녀는 걱정한 거 한도 끝도 없어요. 성경은 너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다. 나의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다 준비하듯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내 앞날을 인도하시고 계획에 놓으셨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다. 천국까지 준비해 주신 분이시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근데 오늘 믿으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 본문 27절 원망을 막 하지요. 정당꾼이 가서 보고 불길한 이야기, 부정적인 뉴스, 그 말에 전염이 됩니다. 그까지는 좋아요. 밤새 울고 징징거립니다. 조금 원망했으면 하다가 또 회개하고 하다가 기도하고 하다가 이제 감사로 돌아오고 그러면 좋은데 계속 그래요.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언제까지 참으랴 이 악한 백성들. 내가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거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말이 씨가 되고 모든 말은 창조력이 있어요. 말로서 일이 됩니다. 말해야 뭐가 되지요? 너의 말대로 된단 말이에요. 믿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믿는데 불신은 무슨 아닌가요? 믿음하고 불신은 상극 아닌가요?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데 불신하고 불평하고 불신의 소리하고 울고 우는 소리하고 이건 모순인 겁니다. 마음이 문제지요. 하나님이 없다. 세상이 어둡게 보지요. 사람 말만 크게 보고 세상 뉴스만 크게 보고. 여러분 찬양하면서 불평하면
그저 산 거가 아닌가요? 찬양한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한다. 안 맞는 말이죠. 우리 찬양하는 예배하는 백성들은 불평이나 불신앙의 말을 매우 조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 요즘 바이러스가 어서 왔지요. 바이러스가 라틴어로 독이라는 말이죠. 이건 이상한 거예요. 이것은 무슨 생명체도 아닙니다. 이 어느 생명체 세포에 들어가면 이게 변이를 일으켜요. 그리고 감염이 되면 들어가서 증식을 하는데 이번에 박쥐를 잡아먹어서 그 균이 왔을 거라고 거의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란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애들은 뭐 원숭이도 잡아먹고 박쥐도 잡아먹고 뭐 잡아먹고 막 해가지고 지금 이 균이 한번 퍼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세상이 복잡하지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럼 코셔 음식은 안 먹지요.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 애들은 별걸 다 먹으니까 지금 문제가 여러분 별거 다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끗한 마음 가지고 좋은 말하며 살아야 되지. 말도 아닌 소리한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뭐 이래가지고 바이러스처럼 우리 마음에 전염이 되고 내가 불평한 말하면 전염이 되지요. 애들의 말씨는 대부분 부모를 따라간다죠. 엄마가 자꾸 짜증내고 불평내. 애들에게 좋을 것이 없지요. 부정적인 영향, 죽고 싶은 생각, 그리고 싫어하지만 나도 모르게 전염이 돼버려. 말투가 그렇게 됩니다. 우리들의 말투는 거의 자기 엄마 따라갈 거예요. 자기 부모 따라가고. 이거 평생 고칠라 해도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 길들일 수 있지만 혀를 길들일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혀가 못 움직이면 말이 안 나오지요. 혀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오면 혀를 갖다 막 꼬부려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방언이란 말은 텅, 혀라는 말하고 같아요. 방언이 오면 막 혀를 잡아가지고 말을 기도하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불평이고 짜증이고 원망과 이런 게 많은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 내 중심을 흔들고 혀를 주장해서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문제가 왔는가? 이사야 57편 악인의 특징은 평온함이 없어요. 왜 믿어야 되냐? 악인은 평강이 없도다. 다른 건 다 했는데 평안이 없어. 불안이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을 이유를 여러 가지 내고 안 믿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안 믿으면 생명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악인은 평강이 없어요. 그럼 뭐가 있느냐? 진흙탕 물 있지요? 더러운 물 다 솟구쳐요. 그 속에 정욕이, 음란이, 탐욕이, 시기가, 갈등이 계속 올라온다. 그러니 그게 속이 그러니 졸리겠습니까 여러분. 21절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 다 있는데 평강이 없다. 평안한 삶이 안 되죠.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시죠? 다 가진 것 같은 사회에 사는데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남의 것은 다 크게 보이고 나는 메뚜기로 보이고 자동차 가지고 집 가지고 살면서도 나는 초라하게 보이고 나는 거기에 보면 열등감이 있고 뭐가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두려움이 있으면 전진을 못해요. 발전을 못하죠. 가난이 약속되는데 걱정이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전진하고 개척해 나갑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만 문제가 아니라 내 주위의 가족들, 내 주위의 분들 자꾸 믿음을 떨어뜨리고 희망을 파괴하고 낙심과 절망하도록 전염을 시킨다는 게 문제지. 나는 좋아. 남에게 그런 건 하나님 정말 싫어하세요. 남의 믿음 세워줘야 되고 내 귀한 자녀들 믿음을 세우고 소망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 나쁜 믿음은 하나님 불신해요.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왜 이렇게 이런 걸 주셨나 그렇게 생각해요. 평생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 자원을 충돌하지요. 하나님이 없으면 모래에 세운 집처럼 늘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물질에 대한 지나친 집착, 세상 것에 집착하지요. 불안한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영혼이 어두운 사람이죠. 그리고 병이 옵니다. 갑상선, 위장병, 특별히 아토피 류마티스를 보니까 이건 밖에서 오는 병이 아니야. 자기 안에서 못하고 갈등이 하고 지 안에서 안 맞아서 두드러기가 짐나고 아토피가 나오니, 아토피는 그게 뭔 약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자기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자기 안에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자기 안에서 정상적인 호르몬이 나와야 돼요. 이게 평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평안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새 마음을 주시고 평안하고 중요합니다. 평안하지 못하면 위장에 소화액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지요. 제대로 내 안에서 무슨 활동을 못하니까 잠이 제대로 오지 않고 모든 게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광야는 뭡니까? 방황하고 메마른 거죠. 안식이 없는 거죠. 가나안은 뭡니까? 에덴 동산이죠. 낙원이죠. 하나님과 회복이죠. 오늘 여러분, 광야 생활 계속하면 훈련소입니다. 군인에 가본 분 제일 힘든 게 훈련소지요. 훈련소는 벌써 아주 대우가 틀려요. 장교도 훈련소에 들어가면 힘든 겁니다. 훈련 기간은 특별한 기간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훈련을 계속 받아요. 통과를 못하니까요. 끝에 가면 우상 숭배하고, 끝에 가면 불평하고, 끝에 가면 원망하고, 정탐꾼 말을 듣고는 절망을 하죠. 아, 울고 안 되겠다,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에게 반역하고, 반역이 문제입니다. 나라에서도 임금님은 역적 반역이 일어나면 막 삼족을 멸하지 않습니까? 이 지금 민수기 13장 14장이 반역 사건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자고 그래요. 다시 하자. 그런데 유명한 모세가 엎드려서 사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다 죽으면 하나님이 구원한 것이 어떻게 되고 여기까지 인도한 세월이 어딘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다 죽었다 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름 위에서 이 백성 살려주세요. 그래, 그럼 살려는 주되 너희들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40일 광야 가서 정탐했어요.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간 너희들은 광야에 지낼 거다. 그 말한 사람 하나도 가나안에 못 가. 이 세들만 들어가는 거. 자, 여러분, 언제까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면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조금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도 그러지만 또 내 가까운 분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런 불신앙을 전염시키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좋아질까요? 나는 언제부터 신앙이 좀 좋아지고 불평 원망이 적어졌습니까?
쉽지 않죠. 끊임없는 의심, 회의. 나도 불편해. 그러니까 나도 믿어보려고 그래. 믿음이 아니죠. 성경 말씀도 잘 안 믿어줘요. 언제나 인간의 특징입니다. 이 해답은 성령의 임재, 성령을 받고 해결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라요. 긍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합니다. 믿음의 말하지요. 가나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그곳이 낙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나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말을 볼까요? 14장 8절이에요.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를 인도해 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려고 출애굽시켰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했어요. 사막에서 먹을 것을 제공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건 기뻐하신 뜻입니다. 그 땅을 주십니다. 그 땅은 적과 꼬리는 좋은 땅입니다. 다만 한 가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세요.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좌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은 하나님을 모셔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망각에서 소홀해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짜증이 많고 불평이 많고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언제 보니까 얼굴이 아주 밝아져서 말하는 것도 그래, 마음도 그래. 가만히 보니까 좋아하는 애가 생긴 거예요. 사랑이 많으니까 그냥 괜히 마음이 들떠가지고 그냥 싱글벙글하고 막 완전히 딴 애가 됐어. 너 좋아하는 놈 있구나. 그럼 거짓말 못하죠. 사랑이 생기면 달라져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성령이에요. 십자가 사랑 가슴에 임하면요, 이제는 생각이 달라져요. 좋아져요. 예, 사랑이란 게 무서운 겁니다. 예.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은 화가가 작품을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구원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완성품을 만들어 가죠. 천국에 이르도록까지 주님이 내 인생 만들어 가니까 협력해야 되지요. 우리의 미래는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때로는 기초를 팔려면 엉뚱을 드러내기도 하고 있는 건물을 부수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은 무엇이 안 보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림을 그리든 작품을 만들든 건물을 세우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예. 긍정적인 자,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신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인도하실 것이고 공급해 주실 것이고 돌보아 주실 겁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좋은 길이 있습니다. 단순한 믿음이죠. 가장 좋은 신앙,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수아란 말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다. 예수란 말도 여호수아와 똑같아요. 예수와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다. 나를 가나안 복지로 축복하실 분이시다. 진짜입니다. 먼저 여러분 먹어봐야 효과가 있듯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도록 결단을 내리십시오. 내 생각만 갖고는 회의 이 인간의 이성의 한계입니다.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게 인간의 머리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은 믿기로 결단해요. 그분을 창조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생명과 모든 걸 받았지 않습니까? 교회를 3년을 다녀도 씨름하는 분이지 안 믿으려고 회의만 하고 생각만 하고 생각 갖고는 안 됩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드리면 나를 망가뜨린 게 아니에요.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이 광야 가나안의 답입니다.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그때그때 연약할 때는 힘주시고 슬플 때는 위로해 주시고 아플 때는 생명의 복을 주시고 필요할 때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때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주님이시고 내가 어디 긍휼하심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죠 어린아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담대란 말 있죠. 나 같은 것이 기도한다고 항상 자기를 먼저 보죠. 내가 잘 믿도 안 했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겠나 항상 그러고 안 해요. 기도를 해도 중치가 막혀요. 마귀는 언제나 정죄하는 겁니다. 이 검사는 밤낮 기도만 하고 정죄만 하지요. 이놈이 죄지었습니다. 이놈 벌 주시오. 검사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변호사는 이제 그놈을 좋게 만들려고 애를 쓰지요. 아, 그래도 여기는 이런 이유가 있고 이래서 여기 막 변호 막 해주죠. 너무도 고맙지요. 마귀는 검사입니다. 야 기도하려고 하면 야 너 이번에 이런 죄지었지. 네가 뭔 택으로 기도하냐. 네가 자격 있냐. 네 하는 짓거리 보라고. 너네 이놈 매맞이야 싸. 너네 인마 망해야 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 받아. 뭔 자격 있어. 이래 가지고 기도하려면 쪽이 팔려갖고 하다가도 그냥 중치가 막히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지. 내가 다 용서했어.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쳤어.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있고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은 은혜가 많고 긍휼이 많지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지 구원자지 그때그때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의 보좌비 주님께 나가면 돼요. 나가면 주님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주님께 호소하면 은혜 받습니다. 진짜입니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늘 가야 됩니다. 잠잘 때도 주님께 가야 되고요. 요즘같이 이렇게 막 불안한 시대는 음식 먹을 때도 전에보다 두 배, 세 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소화해주세요. 면역력이 강하게 소화해주세요. 그렇죠. 내 피가 깨끗하고 병을 이기고 남고 건강하도록 어떤 사람은 막 뇌신경부터 막 눈신경, 코, 호흡기 막 폐 막 그렇게 기도한다더라고. 그렇죠? 조금 더 기도를 좀 더 세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긍휼하심 받고 그때그때 주는 은혜가 달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막 부부간에 갈등이 나고 미워 죽겠어. 마음에 안 들어. 저것을 안 보고 살면 어쩌까 막 그런 마음. 남자보다 여자가 더 심각하지요. 여자가 더 깔끔하니까 그래요. 미운 사람하고 같이 살기 얼마나 힘들어. 꼴 보기도 싫고 막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않잖아. 하나님 저 미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까. 주님 내게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아, 또 그렇게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기도도 안 해보고 막 하는 건 좀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말이 불평이나 짜증이나 미움의 말을 들으면 애들 마음에 엄청난 독이 되고 말아요. 이게 인간이니까 안 할 수 없지만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데 어쩌면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용서하신까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신까지,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신까지, 네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너도 그렇게 해라고 말해요. 사랑밖에 답이 없지요. 예, 사랑밖에 답이 없지요. 사랑의 속죄지요. 여러분의 가정이 광야처럼 막막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불평해야 됩니까? 그러면 평생 훈련소 생활이라니까 죽을 때까지 훈련받고 광야 사막 생활하고 끝날 겁니까? 믿음부터 새롭게, 말부터 새롭게. 이 백성이 그때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 하나님, 울면서라도 이런 말 들었는데 너무 어렵네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뭘 보여? 이렇게 해서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더 역사했을 거예요. 한마디도 그런 건 없고 그냥 절망, 원망만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이 들은다는 사실, 믿음의 말을 기뻐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더 기뻐하시고 구원을 주는데도 가장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세상만 비교하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막 절망하고, 근데 너 믿음이 있는 거냐? 하나님을 네 구원자로 믿는 거니? 너 기도한 사람, 믿음의 사람 맞아? 너 찬양한 사람 맞냐? 어떻게 찬양과 원망이 같이 있을 수 있겠니? 그건 상극인데.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사의 신앙, 항상 성막 중심이었지요. 성막을 바라보지요. 하나님이 임재 아래 살아가죠.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 바라보고 그곳이 낙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가난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누이라는 놈이 고치를 뽕을 계속 먹지요. 이게 몸이 막 기하급수죠. 한번 흠을 벗고 나면 배로 불어넣고 다치면 또 흠을 벗으면 또 배로 불어넣는데 막판에는 엄청 먹어요. 다 먹으면은 누에가 노랗게 됩니다. 이제 안 먹어요. 전부 명주실이 된 거예요. 이 입에서 내놉니다. 그 조그만 것이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서 수없이 고추를 만드는데 그 고추 안에 자기가 번데기로 갇히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내 인생은 내 말이, 이 말 저 말, 말이 내 운명을 만들고 인생 만들고 내 삶을 갇히게 만드는 거. 여러분 정말로 복된 삶으로 나면 복된 말 하시고 사랑을 말하시고 믿음을 말하시고 좋은 말하면 운명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유재석이 잘 알지요. 무한도전. 말하는 대로 노래를 해도 이적이하고 이게 40만 명이 봤더라고. 20대 내일 못하지, 내일 못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참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난 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적지만 놀라운 깨달음 꿈꾸겠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알지 못한 걸 알지 못했지. 그때 몰랐지. 뭐 이라고 또 뒤로 많이 있더라고. 안 들어봤습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부른 것들.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마음먹은 대로.
두려움을 말하니 민족이 두려운 인생이에요. 인생 계속 방황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받은 백성이 나와요. 그 불신앙과 그 말과 그 불평과 원망 때문에 계속 방황하고 훈련소를 못 벗어납니다. 죽는다고 말하니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어요. 말대로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 많이 믿었어요. 봉사도 했어요. 열심히 예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삶이 나쁘면 내 말이 나쁘지 않아. 감사와 찬송해야 할 내가 구원받은 내가 자꾸 비관적으로 보고 비교해서 말하고 불평을 말하고 남의 믿음 세워줘야 되는데 내가 비관적으로 불평으로 말하고 불신앙으로 말하면 이들이 문제예요. 특히 여러분의 자녀는 치명적이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내 혀를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역사해야죠. 민수기는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진지도 구축했지. 다 짜졌지. 행진하지. 하나님이 공급이 다 있지. 다 했어요. 가면 되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이 불신앙, 불평, 원망. 하나님의 구원을 다 받았어요. 고린도서 10장 6절 이해하지. 우리가 왜 안 되는 겁니까?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본복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세상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 두 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도 그러지요. 건강 중요합니다. 운동하십시오. 약 갖고 안 됩니다. 운동을 꼭 해야 됩니다. 뭘 할까요? 하체가 중요하죠. 다리, 허벅지, 종아리, 다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제일 큰 근육은 근육이 튼튼하면 다 다른 거 해결해 줍니다. 그럼 다리 운동에 걸어야지요. 자전거를 타든지. 매일 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30분 하십시오. 그렇게 막 만날 때마다 의사들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을 튼튼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왜 믿음이 약합니까? 왜 껐다가면 의심이 없니까? 믿음 운동해야죠. 믿음 운동해야죠. 믿음 운동이 뭘까요? 말씀을 먹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고백하든지 말하든지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나안에 들어가시고 에덴이 회복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번영이된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주소서 예수님
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허락하신 새 땅에 모두 일어서셔서 찾아갑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를 주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생명의 성령님 각 사람의 임재해 주시고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기도할 소원을 주시고 선한 마음 주심이 그리고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하는 성도들 가난 복지에 들어가 살기 원하는 성도들 심령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